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를 위한 라이노. 이번엔 레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고를 만드는데 레고 도면이 사실 뭐 찾으면 있겠지만 도면 보고 만드는 방법보다는 저는 띵기버스에서 모델링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띵기버스에서 모델링 파일 다운 받아서 그 모델링 파일을 리모델링 해보는 방법을 할 건데, 먼저 지금 파일을 띵기버스 받은 거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 저희 카페에 가시면 여기 보면 가입하시고요. 3D 모델링 가보시면, 아이고 여기 없네. 엉클 자료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보면은 쭉그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레고 라이노 모델링 요거 있네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첨부 파일에 보면 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띵기버스에서 다운받는 과정은 띵기버스로 한번 가보죠. 띵기버스를 띵기버스에 있네요. 띵기버스에 가보면 다양한 뭐 애들을 다양한 모델링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레고라고 치시면 레고 모델링 소스가 있을 거예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뭐 선택을 하셔서 지금 보면 얘는 비례가 좀 이게 좀 기네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애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STL 파일 또는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폴더 열기를 해서 여기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 STL 파일로 보일 건데 이 STL 파일은 라이노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STL 파일이 그래서 뭐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면 오픈 말고 임포트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SL 파일이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게 좀 전에 본 레고 파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리버스 모델링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모델링 많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이 모델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이제 불러왔다. 불러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이 중심에다가 모델링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센터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겠죠. 여기가 중심인데 저 중심을 선택하려면 이 버텍스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오스냅의 버텍스. 버텍스가 체크되어 있어서 Move and Logo 버텍스 클릭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려면 그리드가 클릭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드 스냅. 이렇게 해서 그리드 스냅을 클릭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어깨 라인에서 보면 여기가 센터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사실 그렇게 꼭안 맞추셔도 되긴 하는데 맞추겠습니다. 대충 이거거든요. 여기서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쯤에 가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스냅을 잡고 쭉 돌려서 퍼스펙티브가 되는 지점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동한다. 그럼 맨 처음에 버튼 여기서 얘를 여기 그리드에 맞추고 일단 얘 축은 맞았으니까 요것만 맞추면 되죠. 잘 보면 이제 여기 중심 네, 버텍스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잘 잡으면 아예 머리 중앙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이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건데 다 선택해서 아무튼 머리 중앙에 점 버텍스 찍고 여기 미드포 여기다가 그리드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아, 꼭 맞춰야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습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만드는 거는 네, 머리만 따로 선택을 하시고 네, 저희 엉클복스 툴바에서 네, 엉클복스 툴바는 네, 네, 저희 카페 가면 있고요. 네, 역시 엉클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이거 네, 눌러주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뭘로 만드는 건지는 뭐 이제 선택이지만 저는 리볼브 기능으로 만들 거예요. 리볼브로 만들 건데 먼저 스냅 프로젝트 켜져 있고요. 프로젝트 켜져 있고 지금 그리드 스냅으로 돼 있는데 그리드 스냅을 네, 꺼놓을 거고요. 네, 일단 버텍스 체크돼 있고요. 버텍스 체크돼 있고 자, 여기서 버텍스 여기 버텍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쯤 여기서 한번 걸고 위로 올라가서 클릭하고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역시 네, 스냅을 네, 이쯤에서 여기서 걸고 쉬프트 키 눌러서 네, 퍼스펙티브랑 인터섹트 나올 때 클릭해 주고 네, 여기서 네, 여기 버텍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되면은 네, 이런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레이스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면 되는데 중앙에다 센터라인을 하나 그리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센터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선을 클릭하시고, 리볼브 기능, 리볼브, 그 다음에, 네, 지금 프로젝트 켜져 있는데 프로젝트 꺼주시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엔터 두번 하면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일단 머리가 머리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모서리 굴려주는 건데 이거는 챔버로 필렛으로 하면 되죠. 레디우스 필렛으로 클릭해주시고 네 먼저 레디우스가 지금 1로 돼 있는데 이거를 네, 몇인지를 한번 볼까요? 네 대충 보면은 한15 정도 되나? 잠시만요. 한번 해보죠 뭐 지금 엔터. 네, 엄청 크네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1. 네, 다시 한번. 더 1. 네, 1인데 1.5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1.5. 엔터. 여기 클릭하고. 네. 거의 맞네요. 네, 1.5네요. 해서 하고. 다시 한번 클릭. 네, 이렇게. 네,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통이 일단 됐고, 안쪽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레이스 기능에서 만들어진 자, 올려놓을게요. 레이스 기능에서 만들어진 이 레이스라네. 리볼브 기능에서 만들어진 게 여기 지금 요렇게 굵은 라인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굵은 라인은 시작 면하고 끝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작 한 바퀴 돌아서 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쪽 좌측에 두시지 말고 저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네, 옆쪽 뒷면으로 놔주세요. 뒷면이든 앞면이든 왜냐면 예,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될수 있도록 이걸 나누면 좌우 대칭이 될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좌우가 대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좋아요. 네, 모델링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네,
컨트롤 Z로 얘를 밑으로 내리고요. 안쪽을 파줄 건데, 안쪽 파주는 것도, 네, 레이스로, 하셔도 되고, 전 이번에 그냥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으로. 프로젝트 다시 켜주시고, 원으로 할 건데, 네, 서클. 네,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원 하나 그려주시고, 또 여기 끝점에서, 네, 여기까지 원 하나 그려줄게요. 자, 네, 두 가지 네, 선택을 해서, 자, 옆에서,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이 라인을, 네, 이렇게 해서 쉬프트 키 눌러서 딱 수직으로 돌려줘요. 이게 뭐냐면, 건볼이죠? 네, 건볼, 요 건볼 요거, 네, 스마트 트랙 건볼 다 켜주시고요. 익스트루드에서, 네, 아래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쉬프트 눌러주시고, 예,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역시 익스트루드, 예, 위쪽 방향, 밑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큰 예, 모델링에서 예, 지금 겹쳐져 있는 이 이제 메쉬는 이쪽 뒤로 보낼게요. 예, 뒤로 보내고, 네,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이 이제 그 레고 머리에서 부울린 디퍼런스로 클릭, 여기 밑에 있는 두개 오브젝트 다 선택해서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예,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고 예, 머리를 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얘는 네, 레이어에다가 백업에다가 그냥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서 없애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가슴 네, 여기 다리 부분 있는 부분을 만들 텐데 가슴은 어떻게 만드냐면 네, 가슴은 지금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머리에 예, 머리에 네, 이 부분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걸 잘 확인해 주시고 자, 가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역시 프론트 뷰에서 자, 여기서요, 예, 일단 라인을 그릴 텐데, 지금 라운드가 져 있죠? 예, 라운드가 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립니다. 일단은, 자, 센터, 예, 센터, 아까 센터 라인 그린 거 있죠? 예, 요거를 좀더 길게 만들어 놓고, 라인을 아까 요 센터 라인에서 요거 중심 버텍스가 하나 잡히는데 버텍스에서 잡히던가 아니면은 네 그냥 그리셔도 돼요. 여기 자 다시 라인 자 여기 버텍스에 가져가면 이게 회색으로 변하죠. 밝은 회색. 자 이때 살짝 뒤로 가서 클릭 한번 해주고 예, 쭉 그냥 수직으로 예, 수평으로 쉬프트 키 누르면 편하게 그릴 수 있고요. 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졌죠. 자, 이쪽 방향도 네, 여기 버텍스 클릭해 주시고 예, 끝에 있는 버텍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라인이 하나 옆에 만들어졌죠. 이때 여기 그 빨간색 요 예, 스케일 늘리는 부분을 클릭해서 쭉 늘리면 이쪽으로만 늘리면 네, 이렇게 어긋나는데 이때 쉬프트 키를 눌러서 늘리면 예, 이게 전체가 다 커지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커져요. 네, 커지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예, 미러 버튼으로 예, 아까 중심 라인에서 예, 클릭해주면 네, 두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부에 버텍스 또 끝에 버텍스 체크해 주시면 네, 이렇게 외곽 아웃라인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때 네, 커브 여기 보면 커브 부을린 눌러주시고 안쪽 영역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네, 그 가슴 부분 네, 요 배랑 가슴 부분에 그 모델링 그 네, 라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나오면 네, 이렇게 탑뷰에서 바라보면 중심에 정확하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꺼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껐다 켰다 어쨌든 이거 회색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는데 이때 보스 사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잘안 되면 확대해서 버텍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가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얘는 또 앞쪽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역시 커브 이 끝점에서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이번에는 보스 사이드 노 해주시고 아래 방향으로 자 이때도 프로젝트 켜주시고 다시 체크해주시고 이 위쪽 부분에 클릭 하면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두 개를 이렇게 불린 유니언 뭐 요거죠. 불린 유니언을 눌러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이제 안쪽 부분 이렇게 파주는 거랑 안쪽 부분 파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팔 뚫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봤는데 뭐얘 모델링이 그렇게 정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아뭐 그게 맞나? 어쨌든 네, 한번 뚫어 볼게요. 예, 비슷하게 뚫어 볼 건데 뚫는 방법은 또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이미 이제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프로젝트 역시 프로젝트는 평면 작업할 때는 꺼주고 그다음에 라인으로 이쪽 버텍스, 여기 버텍스, 여기 버텍스, 확실히 체크할 때잘 보시고요. 확대해서 여기 버텍스. 그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주면 커브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이 커브는 저 뒤쪽 면에 생겼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5로 지금 5mm로 되어 있는데 얘가 그러면 안쪽에 있는 커브가 여기서 선택해야겠네요. 안쪽에 있는 커브가 익스트루드 양쪽으로 하려면 보스 사이드 그다음에 2.5 입력하면 되겠죠. 2.5 하고 엔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걸 눌러서 다른 거다 없앨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요 안에 요 작은 덩어리가 하나 있겠죠. 빼주는 건얘 클릭하시고 부울린 마인 이렇게 디퍼런스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빠지겠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보여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가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 부분의 원을 뚫어버릴 건데, 자, 여기 뚫는 방법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선면으로 돼 있어요. 그쵸? 사선면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서클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젝터를 꺼 주시고요. 제일 위쪽 부분 버텍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버텍스 잘 찾아서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애초에 모델링이 좀잘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Move 버튼 N 눌러서 자,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자, 여기 버텍스에다가 스냅을 한번 살짝 걸어주시고, 네, 뭐 클릭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갖다가 대시면 흰색으로 변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네, 클릭.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죠. 이때, 자, 여기서 다시 센터 미드 포인트나 이런 데에서 또 한번 살짝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네, 스마트 트랙에 의해서 딱 퍼스펙티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아이고, 지금 실수했네요. 프로젝트가 켜져 있어서, 예, 이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다시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버텍스 예, 이렇게 클릭해서 스마트 트랙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잡아서 쭉 네, 쉬프트 딱,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요거를 잠깐 빼놓을게요. 네, 이렇게 서클을 해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네, 이만큼만, 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해서 미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안쪽에 있는 덩어리 선택하고. 부울린 디퍼런스 클릭, 양쪽에 있는 녀석을 빼주면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리랑 그다음에 가슴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이렇게 라운드 값 주는 거는 네, 필렛 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네, 라디우스 필렛 네, 클릭해 주시고 아까 1.5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5보다는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8 정도? 예, 한번 해볼게요. 아, 0.8, 0.8을 주시면, 네, 이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엔터. 네, 해주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예,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얘보다 조금 더 라운드가 진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예, 그냥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레고 만들기 파트는 머리하고 가슴 만드는 파트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네, 여기 밑에 하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빨리 진행이 되면 팔을 만드는 방법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팔이 아마 좀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진행하는 거는 별도로 또 만들어질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